그래서 Who's he? Who가 무슨 뜻일까? Who가 무슨 뜻이냐고. 누구? Who's는 뭐의 줄임말이야? Who is? Who is he? He는 무슨 뜻이야? 남자. 남자 한 명을 he. 우리말 해석할 때 그라 그러죠. 그 남자니까. 네. 쓰기 시험 다시 칠 거야, 이거. 네. 이게 뭐야 도대체. 계속해서. This is my dad. 이게 this야? 아니요. This는 이쪽, 이것, 이런 뜻 아니야? Who is my dad? Who is my dad야? Who가 무슨 뜻인지 방금 내가 물어봤는데? Who? Who가 무슨 뜻이야? Who는. 그래? 그럼 다시 뒤로 가야 되겠다. 이건 뭐였어? Who's he? Who's he? 똑같은 얘기 다시 할게. Who's는 뭐의 줄임말이고? Who is? Who is? 그래서 Who는 무슨 뜻이야? Who요? 누구? Is는? 이다. 비동사 이다 있다라 그랬지. 네. 근데 지금 묻는 문장이니까 이다. 그래서 who is는 누구인이고 he는 무슨 뜻이야? 그는 남자. 그는 또는 어떤 남자 한 명이다. 그치? 네. 근데 왜 여기에 그는 나의 아빠이다 라는 표현은 그럼 뭐야? Who's my dad. 그럼 다시 물어볼게. 아, who? Who는 무슨 뜻이야? Who는. 응. 그는. 방금 전에 이 앞에 그는 누구니를 했거든, 그치? 네. 그는 누구니? 라는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Who is he? 그럼 who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네가? 누구니? 근데 Who is he?에서 who가 누구란 뜻인데 그는 나의 아빠다 할 때 Who's my dad?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 여기 혹시 이거 뭐야? 그... Who is he 할 때 he가 무슨 뜻이야? 남자. 그래 남잔데 그 Who is he가 그는 누구니였잖아. 네. 그럼 who가 누구란 뜻이고 그럼 he가 무슨 뜻이겠어? 그러면 그는 나의 아빠다 라는 표현이 who's my dad 이럴 것 같아?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은데? He's my dad. 무슨 who's my dad야? 응? Who's my dad은 누가 우리 아빠지? 라고 묻는 거거든요. He's my father.
너 방금 전에 누구라는 단어, 단어 할 때, 단어 시험에 누구라는 단어 배웠어. 어. 누가 모르겠어. Where야? Where. Where are you? Where는 어디거든요. 근우야. 네. 그는 누구니가 뭐였어? 그는 누구니가 뭐였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는 누구니가 뭐였어요? Who is he? Who is he잖아, 그렇지? 네. 그럼 그는 누구니가 who is he면 네. 그녀는 누구니는 뭘 것 같아? Who is he? 뭐라고? Who is he? No. 공부 똑바로 안 해? 너는 단어 하고 뭘 집에서 공부하고 있니? 나는 뭘 복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시험 치자. 네. 클래스 카드 다시 할 수 했다 그랬잖아, 그치? 네. 근데 아까 전에 저쪽에 형이 너 뭐 해? 라고 왜 물어봤을까? 어? 응? 왜 물어봤어? 어. 응? 그냥 응? 왜 물어봤냐고? 물어봤냐고요? 뭐 하는지 궁금해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네. 몰라요. 너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던 거야, 그리고? 응? 배웠던 기억도 안 나지? 응? 그네야. 응? 기억이요? 어, 이런 거 학교에서도 배웠어, 안 배웠어? 그거. 응. 배우고 있어. 어? 배우고 있다고. 이걸 배우고 있다고? 지금 배우고 있다고? 모르겠어. 자, 다시 시험 쳐. 자, 장민이 다리 옮기고. 네? 다리 옮기고. 동근우, 넌 여기서 시험 쳐. 네.